서울 근교 데이트 코스를 찾는 분들에게 이만한 곳이 없죠. 아이들도 신나고 어른들도 신나고 악소리 날 만큼 신나는 가을 축제가 펼쳐지는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 역대급 꿀팁을 들고 왔습니다. 꿀팁 뜨고 뽕뽕 짜고요.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용인 여행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놀이동산인 에버랜드입니다. 카카오로 등록해놓으면 이렇게 유료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주차장도 있는데 무료주차장은 셔틀버스 타고 와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에버랜드를 탐방해볼까요? 콜럼버스 대탐험. 에버랜드 오픈 시간은 10시. 입장과 동시에 해야 할 것은 바로 스마트 줄서기. 스마트 줄서기는 앱을 통해 편리하게 줄을 서는 서비스입니다. 에버랜드 앱에선 스마트 줄서기 외에도 맵, 대기시간, 시설물 위치 및 이용시간, 레스토랑 모바일 오더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버랜드에서 제일 인기 많은 놀이기구로는 티익스프레스, 로스트벨리아 사파리 월드, 아마존 익스프레스, 그리고 판다 월드가 있습니다. 인기 많은 놀이기구는 꼭 스마트 줄서기를 이용해보세요. 에버랜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인 만큼 코스를 미리 짜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동물 친구들을 먼저 만나고 싶다면 판다 월드부터 쭉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놀이기구를 타고 싶다면 티익스프레스부터 쭉 위로 올라가면 익사이팅한 놀이기구를 완벽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에버랜드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갈 때는 스카이웨이와 유모차도 탑승할 수 있는 스카이 크루즈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꿀팁은 요즘 인기 절정인 푸바오를 만날 수 있는 판다 월드입니다. 판다 월드 관람 시간은 5분 정도이기 때문에 현장 줄서기에도 금방 입장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푸바오를 만난 시간은 오후 3시쯤입니다. 우리 푸바오 잡니다. 아마존 익스프레스의 진심이라면 꼭 우비를 챙기세요. 다 젖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습니다. 사파리 월드와 로스트밸리 모두 이용하려면 스마트 주석이를 이용하세요. 둘 다 인기 포팔이거든요. 꿀팁은 사파리 월드는 오른쪽, 로스트밸리는 왼쪽 자리가 명당입니다. 대체로 로스트밸리 먹이 주기는 왼쪽에서 이뤄지거든요. 드디어 다크에스 갱도 안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안 보여. 매년 중도 포기자가 속출한다는 호러메이즈. 호러메이즈는 카메라, 휴대폰, 고프로 등을 안으로 못 들고 가고요. 3만원 추가하면 액션캠으로 더 생동감 넘치는 체험을 담을 수 있습니다. 액션캠 하면 이렇게 할로윈 특별 메뉴인 피자 브레드와 음료수도 있습니다. 에버랜드 들어오면 기념품 샵에서 머리띠나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만원짜리 100호를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에버랜드 올 때마다 쓸 수 있죠. 에버랜드 첫 번째 포토존은 사계절 다른 매력을 뽐내는 포시즌. 두 번째 포토존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곳인데요. 바로 하늘 정원길입니다. 10분 정도 오르면 벤치도 넉넉하게 있는 쉼터가 있습니다. 가을 축제 기간이 11월 19일까지 진행되는 화이트지. 에버랜드 마지막 꿀팁은 밤 8시 30분에 진행되는 문라이트 퍼레이드입니다. 추러스 공짜로 받는 방법. 어려운 카드 실적과 혜택 관리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덧센카드 앱을 가입만 해도 신규 가입자 이벤트로 에버랜드 추러스를 준다는 사실. 주문이실까요?
추러스받았습니다. 더생카드는 카드 실적과 혜택 관리를 한 번에 모아서 보는 앱입니다. 간편하게 내 카드 정보를 불러와서 실적 구간 알림 설정을 하면 실적 관리도 할 수 있고요. 못지않은 혜택도 받을 수 있죠. 두 번째 용인 여행지는 30만 평 대지 위에 조성된 조선시대 마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입니다. 한국민속촌에 도착했는데 주차장이 진짜 넓습니다. 한국민속촌 첫 번째 꿀팁은 무료로 음료, 굿즈, 엽전 교환권을 받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더생카드 앱 설치 및 가입 후 할인 혜택 조회만 해도 음료, 엽전, 굿즈 등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증정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1인 1회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10회로 가세요. 워낙 넓기 때문에 미리 입구에서 지도를 받아가가지고 여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꿀팁은 입구의 공연 시간도 잘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죠. 제가 방문한 날 상설 공연으로는 얼시구 절시구, 품을 한가락, 삼도 판굿 등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민속촌은 이렇게 공연 보는 재미도 쏠쏠하죠. 그럼 이제 지도를 들고 한국 민속촌을 둘러볼까요? 1974년 문을 연 한국 민속촌은 그 규모만 하더라도 30만 평. 정통 가옥수만 하더라도 270여동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한국민속촌 꿀팁은 9월 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진행되는 2023 가을 축제입니다. 가을 축제에 맞춘 공연, 이벤트, 체험, 포토존까지. 부탁드립니다. 가을 축제에만 볼 수 있는 메인 공연, 아땅들과 제일검의 대결을 그린 자충우돌 코미 마당극 낭만을 찾아서. 자, 다음 들어봐요. 형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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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마지막 행사는 낭만조선과 관련된 다섯 가지 체험입니다. 낭만건, 감성봉, 신분패, 낭만파 증표, 감성야명 등까지. 셀러문봉, 감성봉. 오, 완성. 오, 이렇게 불이 켜집니다. 다섯 번째 꿀팁, 한국민속촌에도 놀이동산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바이킹부터 범퍼카, 해적모마 등 14종의 꽤 다양한 놀이기구를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많아 유아동반 가족 여행자가 많이 찾는 곳입니다. 한국민속촌 안에는 한복 대여점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좀 더 화려한 거랑 선택, 신화 선택. 한복을 대하면 머리 당장은 무료. 한복 대여는 미리 네이버 예약으로 하면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옷 대여를 1시간 반을 대여했는데 지금 9월이어가지고 6시쯤에 대여하면 노을도 찍을 수 있고 야경도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즈넉한 조선시대 야경을 즐길 수 있는 달빛을 더하다 야간 개장은 11월 12일까지 금, 토, 일만 진행된다고 합니다. 며칠을 해본 다음 사랑에 빠졌어. 한국민속촌 마지막은 야간 특별 공연입니다. 조선시대 신분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두 남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영분, 판소리, 한국무용 등의 정통 공연에 LED 퍼포먼스와 섀도우 아트 등을 더한 공연인데요. 금, 토, 일 공휴일엔 오후 8시에 공연이 진행된다고 하니 꼭꼭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번 여행은 더생카드 덕분에 많은 할인 및 혜택을 누릴 수 있었는데요. 혜택 찾기를 통해서 결제 전에 내 카드 중 제일 혜택 좋은 카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카드 찾기에서는 AI가 내 소비 패턴을 분석해 나에게 맞는 카드를 추천해주고 추천 카드를 발급받으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월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늘 여행 어땠나요? 그럼 끝!